십자가의 위대한 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교회당 위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당 내에 들어와도 십자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성도들이 또 십자가를 목걸이로 혹은 반지로 끼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경외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못 박여 처형당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처참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마귀조차 변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한 것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인간도 마귀도 변화시켜버린 이 십자가의 위대한 권능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변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서운 존재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엄하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난 다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두세 사람의 정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 앞에서 몸서리를 치고 벌벌 떨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사정없이 주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가나안 육족을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인정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긁어칠 때는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라도 하나님께 거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없이 사정없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섭고 떨린 하나님인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시고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하십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장사에 매달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자체가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 오직 나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묻되 주여 나에게 범죄한 이웃을 일곱 분 용서하면 됩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일곱 분이 아니라 일흔 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은 죄인이 하루에 일곱 번씩 일흔 번 범죄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로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보시고도 오래 참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시키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셔 멀리 고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우리 안에 거하셔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길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와시는 죄 범한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활짝 편 팔로 바라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사랑의 팔로서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될 때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엄격하게 율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변화를 받았지 십자가 밖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의의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멸망시키는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매시매시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신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금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후로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엔 우리가 모두 다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한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를 흘려서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옷이 없어 벌거벗고 있는데 예수께서 천상의 이복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이복을 입었으니 아버지의 보좌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무리 이로운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요 벌거벗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의의 이복을 받아 입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날개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멸망받을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서 화목된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가 되어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면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수된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들이 친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기 전에는 우리는 병든 인간이었습니다.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생활도 병든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그 자체가 병든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치료받은 인간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도 치료받고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받고 여러분의 육체와 생활도 치료받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병든 인간이지만은 십자가 안에서는 치료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도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마음에도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가시와 은극히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음으로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찍고 싸웠었습니다. 환경에도 수많은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얼마나 저주가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저 소련 연방이나 어느 곳에 굶주림이 심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로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은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밖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죽었고 그 육체도 얼마 안 지나 죽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으며 영생을 얻었으며 성령을 받았으며 천국의 시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새것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 행위도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어느 교리나 교파나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면 그는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나 깨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감사하며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니 하늘과 땅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가 되고 하늘과 땅이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힘이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을 합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이는 십자가 이외에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마귀도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하늘 천사 3분지 1을 거느리고 타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참소와 파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물고 찍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는 이 마귀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임금으로 지원받았는데 이 땅의 왕권을 마귀에게 바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임금은 바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오고 난 이후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주의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의의 근본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죄의 근본인 마귀가 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은 중대한 우주의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마귀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사 이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마귀는 이 세상 보좌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합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보혈을 볼 때마다 몸서리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이 다 빼앗기고 무장이 해제되고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몸서리를 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죄악의 수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끓는 물에 눈을 넣는 것이니 이 죄악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꺾어져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죄악의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참소의 무기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했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늘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돌봐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허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들여서 참소를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의 참소가 무리한 것은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여 참소하는 저 사람의 죄는 내가 이미 다 담당해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참소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참소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의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참소해봤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참소를 무력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마귀의 참소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렇게 욕을 하지만은 저 잘못은 내가 이미 다 갚아버렸습니다. 저 빚은 내가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 참소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참소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서 절망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직접 책임져버리기 때문에 병의 무기도 무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한 것이니,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병을 멸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병은 이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무장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두 다 놓아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죄의 근본인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장사진행 받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다 깨뜨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류를 대변해서 주님께서 죽음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싸워 이겨서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철폐하고 주께서 부활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망과 음부는 아무런 힘이 없으므로 원수 마귀는 사망의 무기도 다 해제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가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죄악이라든지 참소, 병,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사람들을 단단히 졸라매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무장이 해제되고 이제 완전히 패졸지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히 옛날에 어디 마귀가 쫓겨나갑니까? 세상의 임금인데 우리는 마귀의 밑에 종살이였는데 어찌 종이 임금을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믿고란다 모두 다 임금의 자녀들이 되고 마귀는 이제 우리의 발밑에 짓밟힌 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마귀의 모든 위치를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늘도 땅도 지옥도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영원한 희망과 행복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굳센 믿음과 감사로서 일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늘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고 지옥도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되고 마귀도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밑에 살고 십자가로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